구로구갑은 최근 5번의 총선에서 매번 주인공이 바뀔 만큼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의 여당과 진보정당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 15대부터 19대까지 5번의 총선에서 구로구갑의 표심은 냉정했습니다. 여야가 번갈아가며 금배지의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7대와 19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 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개발 같은 지역 현안 해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미 지상 철거가 보시다시피 시작됐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이적지 개발 사업이 본격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안권의 중심으로서 구로의 랜드마크로서 이곳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김승재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최종 2, 3명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만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 이런 데와 연결이 돼야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바꿔야 동네가 바뀝니다.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정말 확 바꿔보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권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이호성 예비후보가 양당 체제 타파를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기득권 정당 체제 내에 사람만 바꾸는 그런 변화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당과 사람을 모두 바꾸는 정치의 판가리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구로구 갑의 선거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대영입니다.